네, 포르팀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 전에서 한 골 포함해서 맹활약을 했고 이강인 선수도 어제 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페노르트에서 이번에는 또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스페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가 또 들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2006년생 공격수입니다. 2006년생이면 야 진짜 우리 라리가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년 전 스페인에 건너가서 2년 전 지로나에 입단했던 김민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일 소속팀 지로나의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죠.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 이제 후반 27분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대단한 성과니까 점 치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2010년 10월 27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 그 포칼 2라운드 경기 때 이제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그 때만 해도 함부르크가 잘 나가던 시절이라서, 1부 리그에서 나름 이제 잘했던 때인데, 지금은 뭐 2부 리그 내려가서 못 올라오고 있지만, 이때 손흥민 선수가 원래는 그 여름에 데뷔를, 그러니까 여름에 프리시즌 계속 뛰면서, 그때 별명 프리날도였잖아요. 원래 그 시즌 바로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첼시전에서 존 테리한테 뵙혀가지고, 두 달 정도 더 쉬면서, 이제 10월 27일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뒤에, 분데스리가 데뷔전 하면서 골을 넣었었던 제가 중계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손흥민 선수가 만 18세로 데뷔를 했고요. 아무튼 데뷔하면서부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김민수 선수도 시기도 비슷하죠. 14년 전 10월 달에 손흥민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김민수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만 18세 나이 2006년생이니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이제 한국인 통산 8번째 데뷔죠. 예, 그쵸. 네, 스페인 라리가의 한국 선수 8번째인데, 그 전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1호 라리가 선수는 이천수 선수인데, 레알 소시에다드, 그 다음에 누만시아 거치면서 총 28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네, 아직 골은 없었지만. 네, 네. 그쵸. 그 다음에 2호로는 라싱 산탄데르에서 뛰었던 이호진 선수가 있고요. 네, 아무튼 박주호 선수가. 예. 네. 3골 넣었죠. 예. 네. 이게 예, 라리가 한국인 라리가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득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4호로는 김영규 선수가 알메리아에서 2013년 예, 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추억의 이름이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고 나서 한동안 라리가에서 선수가 나오지 않다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라리가 한국인 코리안 리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뛰면서 지난 시즌에 파리 승제문을 갔죠. 그 다음에 백승호 선수가 마찬가지로 지로나에서 데뷔를 해서 3경기를 뛰었고요. 기성용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한 경기를 뛰면서 7호 코리안 리거가 됐었고 이제 또 한동안 데뷔전이 없다가 이번에 김민수 선수가 지로나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호였던 이천우 선수는 갈 때 정말 떠들썩했었습니다. 월드컵 활약 좋았고 K리그에서 그때 진짜 뭐 날아다녔잖아요. 네. 그 활약을 통해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굉장히 좀 큰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들어갔는데 아시아의 베컴 그렇죠. 요때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의 그 니아트 카베시하고 코바체비치 다르코 코바체비치 예, 이 두 선수가 이천수 가자마자 너무 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천수가 선발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력도 괜찮았고 근데 골이 안 터지니까 확실히 공격수들은 골이 안 터지니까 좀 본인도 위축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전 시간이 줄다가 다음 시즌에 누만시아로 가서 이제 뛰었는데 아무튼 아쉽게도 골은 좀 없었습니다만 또 그 뒤로도 적잖은 선수들이 이제 라리가 경험을 좀 했습니다. 골을 넣은 건 두 명밖에 없어요. 박주영 그리고 이강인.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앞으로 이제 골을 넣게 되면 데뷔는 8호지만 이제 득점자로는 3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라리가가 구조 자체가 한국 선수가 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여서 네. 일단 김민수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데뷔전 활약 어땠습니까? 네, 이 데뷔전 활약이 뭐 처음 라리가에 데뷔한 선수치고는 그래도 준수했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후반 27분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게 이 김민수 선수가 결국에는 최근에 지로나의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데뷔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이날 뛴 오른쪽 윙어는 김민수 선수의 어떤 주 포지션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주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왼쪽 혹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왼쪽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날은 팀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 윙어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에 대한 의지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 돌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공을 이렇게 드리블로 잘 간수해주고 그 다음에 동료에게 건네준 뒤에 공간으로 침투하는 어떻게 보면 좀 현대적인 축구 움직임이죠. 네. 이런 움직임을 잘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때 김민수 선수가 투입된 시기가 0대1로 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게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유망주를 투입하는 건 약간 경험 차원의 그런 투입이지만 0대1로 지고 있을 때 투입은 단순히 경험 차원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선수들이 이 선수는 충분히 경기를 바꿀 수 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앞으로도 조금 그 출전을 하는데 좀 청신호를 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지로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땄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팀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부상자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B팀 동료인 뭐 엔리크 가르시아, 라울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하고 함께 일단 콜업이 돼서 이번에 출전을 한 건데 보니까 올 시즌에 B팀에서 이제 공격수로 뛰더라고요. 네. 스트라이커로도 전진 배치가 돼서 그래서 프리시즌 1군 훈련 같이 했고 그리고 지금 B팀에서 그 3부 리그 뛰면서 유스 챔피언스 리그 여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팀이 공을 들일 만한 그런 선수라는 것을 이번 데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검증이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요거 같습니다. 그 원래 작년에도 2023년에도 여름에 이제 1군하고 훈련을 같이 하면서 프리시즌을 보냈는데 결국 난 이유. 그러니까 스페인 라리가가 그 EU 국적 선수가 아닌 경우에 등록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 쿼터에 들지를 못해 가지고 1군 데뷔가 좀 더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정확히 말하면 네. 해결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논의후 규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김민 선수는 뭐 1군에 정식 등록이 됐다기보다는 B팀에서 콜업이 된 그런 네. 케이스에 가까우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라리가가 5명까지 보유할 수 있고 3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예, 라리가 그 나니오 선수 규정 그 등록 규정이 예, 약간 이제 K리그의 어떤 외국인 선수 규정과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시즌에는 아르템 도우비크 선수, 뭐 빅토르 치안코 선수, 그다음에 존 솔리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유 선수가 출장 명단에 들 만한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예. 너무 어리기도 했네. 그렇죠. 예. 사실 17세 데뷔는 진짜 대단한 거죠. 뭐 여하간 그렇게 했는데 이번 시즌은 일단 아르템 도비크가 로마로 떠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생겼고 물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마케도니아 이제 미오프스키 선수가 들어오면서 예 뭐 노니오가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지만 사실 지금 또 치안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소집이 안 된 거는 난이 문제는 아니고 예. 그냥 그 주전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콜업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집이 되면서 어쨌든 출전 기회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 올 시즌에도 좀 더 많은 기회 얻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어떤 인증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난이유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EU 국적자가 되니까 뛸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10년을 살면 됩니다. 일단 10년을 살면 되고 한국 국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국적 허용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따면 한국적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렵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소속 팀에서의 그 EU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가대표 발탁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빅리그에 비해서, 라리가가 좀 아무래도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좀 3년만 살아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에이. 그래서 뭐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나 뭐 이런 선수들 많이, 남미 위주로 그래서 라리가는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아프리카도
그 나니우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 이름 있네요. EU 네. 코토누 협약이 있어서 예, 그렇게 그런 게 있고 뭐 저런 협약으로 서로 그런 규제를 좀 줄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프리카도 모든 나라는 아니고 네. 아프리카에 저 코토누 협약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아무튼 좀 독특한 이런 그 제한 사항이 있어서 라리가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질 한국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도 지로나에서 뛸 때 결국 나니우 쿼터 때문에 결국 팀을 떠난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로나가 이 김민 선수를 영입을 2년 전에 했고 다른 팀에 있던 선수를 이렇게 기회까지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이제 오늘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스타일이고 뭐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스페인까지 가게 됐는지 이거 한번 쭉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뭐 스페인이 네. 이제 원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듯이 유학으로 갔다 볼 수도 있는데 초반에 뛰었던 팀들은 그 유학 가서 몸담았던 그 공부를 축구를 배우러 간 팀 이런 차원의 팀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수로서 발돋움한 계기는 지로나 입단부터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선수고요. 보니까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일찍 갔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생이니까 4년 전에 갔는데 2006년 4년 전이면은 14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어린 뭐 언어나 문화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뭐 4년 네. 정도. 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가면은 빨리 습득이 되니까. 이강인 태클을 탄 그런 느낌이네. 네. 그 네. 즈음이 이제 스페인 유학 어떤 축구 유학 유행의 끝물 같은 때였죠. 네. 네. 그 이강인 뭐 백승호 이승우 일어섰을 때 때문에 유행이 확 불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현재 잘 살아남았고 지로나에서 지로나가 픽업했을 때만 해도 평이 이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로나라는 팀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김민수를 영입했을 때는 예전에 백승호도 몸담았고 그때 뭐 2부도 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원래 그렇죠. 1, 2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좋은 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즌 갑자기 라리가 우승 경쟁을 하다가 3위, 아쉽게 3위를 하면서 팀이 이제 굉장히 체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생기고 유스 챔피언스 리그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은 그 팀들끼리 똑같은 대진으로 하루 전에 유스 챔피언스 리그를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번 챔스 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경기를 하면 그 바로 전날에 지로나 U19 대 파리 생제르맹 U19가 먼저 경기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스 챔피언스 리그까지 뛰게 되면서 유스 팀에서의 경기가 늘어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로나 B팀과 유스 챔피언스를 오가면서 뛰고 있는데 유스 챔피언스 리그랑 지로나 B팀을 합쳐서 이번 시즌 4골 2도움. 네, 8경기 네. 4골 2도움. 특히 네. 이제 유스 챔피언스 2경기 했는데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득점을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다. 그러니까 본인이 골이나 어시스트로 득점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지로나가 그 득점왕 공격수가 나가고 그러면서 좀 많이 그 마무리 능력이 공백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로나에서 김민 선수를 그런 역할을 좀 줄 수 있는 선수를 염두에 두고 교체 카드로 1군에 콜업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선은 정말 허수분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어린 선수들 뭐 당장 저기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도 떠오르고 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만 18세니까 양민혁, 윤도영 2세대죠. 네. 그렇네요. 네. 같은 세대인데 이제 계속 해외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대표를 같이 한 적은 없지만 네, 같은 세대입니다. 보니까 또 미첼 감독이 굉장히 그 호평을 하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023년 프리시즌도 같이 했고 그렇죠.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프리시즌 같이 했고 이렇게 데뷔까지 또 시켰기 때문에 미첼 감독이 사실 지금 올 시즌 지로나 성적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웬만해서는 팀을 안 떠날 것 같은데 뭐 지난 여름에 무슨 첼시 썰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한동안 여전히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 과르돌라 감독이 재계약 안 하면 뭐 맨시티 지로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얘기 있죠.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이 감독이 있느라 김민수에게는 기회가 꾸준히 주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결국에는 데뷔까지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 또 4대 축강 같이 했던 네. 장영훈 그 해설위원 네, 장코치가 스포티비 해설위원 맞죠? 스포티비인가 쿠팡인가? 이번에는 쿠팡플레이 네, 네. 거기 이제 하시는데 요분이 스페인 통이잖아요. 네. 얘기 좀 들으신 게 있다고요. 아 예, 장쿠치가 이제 스페인 말을 잘하고 스페인 축구를 갔다 왔다 보니까 한국에서 스페인 축구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면 통역 알바를 엄청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에스파뇰 유소년 팀이 한국에 와서 그 K리그 주최의 유소년 친선 대회를 처음에 나왔는데 붙어가지고 통역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 통역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스파뇰 유소년팀 감독이 김민수 선수를 어렸을 때 지도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퀄리티는 원래 뛰어난 선수인데 예전부터 이 민수한테 내가 주문했던 것은 그 현대 축구에서 윙어한테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니까 김민수 선수가 기본적으로 왼쪽 윙어라 치면 오른쪽 측면에서 내 동료 윙어와 풀백이 상황을 만들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현대 축구의 윙어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은 내가 골문에서 좀 멀리 있더라도 3, 40m를 전력 질주해서 문전으로 들어와서 그 크로스를 받아서 발을 댈 수 있어야 된다. 호날두 이후에 모든 윙어들은 이런 역할을 이제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윙어로 성장한 선수들은 자기 기술 좋은 거 믿고 축구를 하기 마련인데 반대쪽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오프 더 볼을 꼭 가져가라.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김민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김민수 선수가 최근에 경기 뛰는 모습을 보면 이걸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기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선수가 현대 축구 윙어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군에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장 코치가 그 유소년팀 감독 얘기를 하면서 전해줬고 네. 실제로 외파 유스리그에서 넣은 득점이나 이제 도움 장면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프 더 볼이 굉장히 좋다. 약간 손흥민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땐. 아까 제가 뭐 데뷔 14년 간격으로 10월 달에 뭐 만 18세로 데뷔했다 요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라리가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일단 그 첫 기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기회 잡았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본인이 좀 기회를 어린 나이지만 이게 또 누군가에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또 어릴 때 오잖아요. 근데 두 기회의 공통점은 결국 기회가 잡아야만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근데 팀 상황 보면은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나간 선수도 많고 다친 선수도 많고 이 선수 한 명뿐이 아니고 네. 이제 B팀에서 잘한 선수들을 계속 올려서 쓰고 싶은 여기 미첼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쁘지 않았고요. 네, 앞으로 기회가 계속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브리안힐 있고 네. 그 가자니가 골키퍼 네. 토트넘 출신에 토트넘 네. 경기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한데 아무튼 또 오실 챔피언스 리그를 치니까 경기 수도 많고 해서 아마 맞아요.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가 김민수 선수 소식을 좀 더 자주 전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